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뭐 표현하면 모를까,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뭐 이런저런 지표들은 지난 3월 무렵에 워낙 충격적이었다 보니까 이제 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그나마 뭐 타당하긴 합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이 이 정부 차원의 정책 동원이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작동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2부에서는 현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이 정책 부문과 관련해서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상명대 DNA랩 개관연구위원 계신 황수현 박사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추가 부양책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가? 이 비비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는 없을까 하는 생각 한번 가져보고요. 대주주 조건 요건 완화 이슈, 뭐 그 향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네네. 막 요새 한마디로 죽을 맛이랍니다.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뭐, 타격이 큰 업종이 사실 그렇죠.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서비스 업종. 특히나 대면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 업종의 타격이 가장 크니까요. 그리고 뭐 방역 때문에 뭐 애들 학생들이 안 와서 강의도 안 되는 것도 그거지만, 더 황당한 거는 이제 우리 아이 당분간 학원 좀 끊어야겠습니다라면서 아빠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그 어머님들이 전화를 그 시간대가 하시는 이제 거죠? 아빠가 지금 한창 근무해야 될 시간대인데 낮에. 네네. 이제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건데, 자영업자 힘든 건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고, 기업 쪽은 경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기업 쪽 경기도 지금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최악은 지나고 있다. 아니,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이걸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더 이상 나빠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긍정적인 예. 의미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네.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 예, 사실 예, 우리가 예.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이미 주식시장은 복귀를 했다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 사이드를 살펴보면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주식시장과는 크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 그러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냐, 매출을 올리고 있냐를 살펴보면 네. 이쪽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숫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최신 자료가 이제 상반기 자료거든요. 네. 이제 3분기 실적들이 이제 곧 발표가 되겠죠. 아마 이번 주에 일부 이제 잠정 실적들이 상반기 이제 3분기 실적이 이번 주부터 네네.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할 거고, 다음 주가 되면 3분기 실적들이 이제 주로 이제 계속해서 네. 이어져서 발표가 될 거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가장 최근 자료는 이제 상반기 실적까지 지금 나온 네. 상태거든요. 코스피 상장사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장사들의 매출액이 지금 943조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반기 6개월 동안 예, 예. 매출액이 943조 원이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이게 5.8% 감소한 수치란 말이에요. 매출은 그렇게 많이 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사들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충격이 딱 천조가 깨지는구나. 네, 충격이 네, 이제 조금 네, 있기는 네, 합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영업 이익과 순이익으로 가보면 숫자가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지금 24%나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순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34% 지금 감소를 합니다. 매출액은 5.8%밖에 감소가 아닌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3분기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네. 상반기 6개월 동안 실적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매출보다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수익성조차도 악화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 수익을 올렸느냐. 물론 앞서서 매출액은 5.8%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4%, 35%. 그럼 당연히 이거는 수익성은 크게 악화가 됐구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19년 상반기에 매출액 대비 순이익, 영업이익률은 5.6%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4.5%까지 떨어졌고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이익률, 조금 전 건 영업이익률이었고요. 네. 순이익률로 네. 따져보면 작년 상반기 3.8%에서 올해 2.7%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 원어치를 팔았을 때 예. 예. 작년에는 380원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270원밖에 못 남긴 거죠. 수익성을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관찰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를 제외를 하면 네. 이 숫자들이 훨씬 더 나빠집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뭐 대표 기업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삼성전자를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코스피 상장사들만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상장사들의 매출액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전체 매출액은 5.8% 감소했다. 근데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6.5% 감소라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네. 나오는 거고요. 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5%, 47%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4%, 그다음에 34% 감소거든요. 그런데 예. 삼성전자를 빼면 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35%, 47% 감소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가죠. 예.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나빠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게 또 업종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허. 오히려 실적이 개선된 업종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의약품이나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외한 이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지금 이제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오히려 이제 확대되어 왔다. 물론 3분기와 4분기로 가게 되면 조금씩 이런 부분들도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는 강해지고 있죠. 그렇지만 업종 전체로 이제 코스피 상장사, 막 코스닥 상장사도 사실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 규모는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네? 기업들이 얼마나 부채를 지금 부채 의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 필요성도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매출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순이익률도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부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매출로 안 되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을 부채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예. 얘기인데 2019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 부채가 1,118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약 58% 정도 이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20년 2분기 말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네. 때 1233조 원까지 증가를 하거든요. 불과 6개월 만에 110조가 넘는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를 하거든요. 예. 이게 예. 증가율로 따지면 무려 10%가 넘습니다. 반년 만에 1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매출액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순이익, 영업이익 지금 다 줄어들고 있죠.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부채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부채 규모는 오히려 10%가 넘는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은 안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업 상황이 나빠지는데 이걸 부채를 끌어다가 지금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조금 기업 사이드, 물론 지금 가계 부채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만 기업 쪽에 있어서도 그 부채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걸 갖다가 작금의 장세를 2020년 봄, 여름을 지나오면서 펼쳤던 랠리를 갖다가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제대로 된 설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걸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하기는 어렵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아까 삼성전자를 갖다 빼고 나니까 더 이렇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 감소폭이 더 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주가 측면에서는 보면 삼성전자 제대로 대전 못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업종,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빅이라고 부르는 그 네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빅인지 빅인지. 예, 빅. 예, 빅이죠. 빅이죠. 빅이가 두 개니까. 예. 빅에서 빅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실은 전체적인 주가 이 흐름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부진했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9월 말 10월 초 넘어오면서 연휴 기간이라서 좀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들었습니다만 많은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되었습니다. 한번 좀 정리하면 해주시면. 네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용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해외에서도 이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예. 사실 이게 고용이 괜찮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계가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게 또 이게 소비로 소비 이어지고. 확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따라서 일단 고용이 증가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네, 의미가 있다고 맞습니다. 볼 수가 예.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보통 경제 지표를 볼 때 가장 먼저 이제 고용 지표부터 예. 이제 먼저 보게 되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는 사실 9월에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느냐를 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비농업 부분의 이제 일자리 9월 일자리 증가 숫자가 예. 66만 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시장에서 예상한 숫자는 86만 개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9월에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66만 개 증가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제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이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8월에는 149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 거의 150만 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다가 이게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거든요. 예, 9월에. 예. 굉장히 급감한 숫자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조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없어진 일자리 숫자가 2,200만 개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반 지금 이제 1,100만 개 조금 넘는 정도로 지금 복구가 되었는데 예. 회복이 되었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러면 꾸준하게 다시 또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9월 들어서 다시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경기 부진이 오히려 더 이제 조금 장기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미국 쪽에서는 조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유로존도 살펴보면 이제 유로존에서 그런데 그러고 네. 이 부분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실업률도 네네. 시장 예상치가 8.2%였는데 0.3%포인트는 이런 지표에서는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0.1%포인트 차이 나기도 만만찮은데 0.3%포인트 낮은 7.9%라고 발표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실업률이 그럼 0.3%나 개선이 됐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네. 당연히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상인데 그 네.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크게 증가를 해서 개선된 숫자가 아니라 노동 참여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보통 실업률을 계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직업을 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그 중에 실질적으로 고용이 된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이 비율을 가지고 실업률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고용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거나, 또는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도, 쉽게 말하면 직업 찾다가 그 찾는 걸 포기해버리면 실업률 계산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아, 나 그냥 집에서 놀란다, 그냥 차라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7.9% 지금 시장의 예측지는 8.2%였습니다만 7.9%로 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이 증가했다는 증가한 효과보다는 직장 구하다가 더 이상 아 힘들어서 나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게 이제 정식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데요 이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놈의 그 경제 참여율, 노동 참여율이라고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요놈의 개념을 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일자리 창출 개수도 줄은 와중에 실업률은 확 좋아져가지고 노동 참여율이 일자리 구하겠다는 사람이 줄어서 그래요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대선 전에 이제 마지막 고용 지표예요. 그렇습니다. 기어이 7자 만들어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7.8도 아니고 7.7도 아니고 7.9 턱걸이 딱 해가지고 야 8% 밑으로 어때? 7자 보이게 한번 해봐.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도 이제 미국의 통계 자료는 물론 이제 그 이제 통계를 작성하는 예. 주체가 사실 이제 연방 정부 산하인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거냐 뭐 장담은 못하는 겁니다만 네. 네,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뭐 개연성은 있으나
개연성은 있으나 이걸 뭐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만약에 그 비밀 경호원이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그 트럼프 대통령 내 저 지지자들한테 손 한번 흔들러 나가자 했을 때 뭐 암만 방어구 아니라 방어구 하렙이 입히더라도 각하 저는 그거는 뭐 하겠습니다. 그냥 혼자 타고 혼자 그냥 직접 운전하시고 다녀오시죠 할 것 같아요. 아, 뭐. 엉뚱한 소리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런 비난에 관련된 비난 여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상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은 들고요. 많은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나타났을 때 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메시지의 효과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건재하다라는 것을 좀 과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흘 만에 퇴원했다니까 진짜 확진 맞긴 맞나 싶은 생각도 다 들고 별 생각을 다 듭니다. 이거 이 음모론적 그 유튜브 너무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이거 뭐 매사 삐딱하게 보더라고요. 저도 막 좀 그런 게 있네요. 일단은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낸 대통령. 이겨낸 대통령. 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트럼프가 코로나를 이겨냈습니다. 미국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사실 대선 판도를 다시 짜보겠다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만 이 이른바 주류 언론의 내용을 우리가 다 믿을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예를 들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도 주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야 그거 뭐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그거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어 이런 식이지만 이번에 처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게 또 많은 효과가 있답니다. 심지어 에이즈까지도 바이러스성 뭐 이랬다는데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주류 언론인데 그쪽이 다 팩트와 진실만은 아니다 하는 건 있고 또 얘기가 있었네. 지금 이제 시장이 막 가는 거는 네네. 어쨌거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네네. 뭐 경기가 어떻고 떠나서 돈 더 풀릴까? 지금 대충 분위기가 미국에서 얼마 더 풀릴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건 이제 추가 부양책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게 합의를 해야 그 추가 부양이 이제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나오고 들고 나오는 안, 그다음에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안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 사실 최초에 들고 나왔던 안들을 살펴보면 공화당은 약 1조 원 수준, 1조 달러, 1조 달러 수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200조에 해당되는 대규모죠.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부양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조 달러는 돼야 된다 해서 민주당은 처음에는 3조였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 격차를 조금씩 이제 계속해서 줄여갔던 거죠. 근데 지난 3월에서 4월 동안 미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총 4번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양책이 규모를 살펴보면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4번 동안 발표한 총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달러 정도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5차 부양책이 만약에 1조 달러 내지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2조 달러 정도 된다면 사실 이거의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4번 해서 3조 달러 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방에 2조 달러 넘게 하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화당도 점점 이제 약간 조금 양보를 해서 지금 공화당 안도 현재 1조 6천억 달러까지 지금 증액된 상태거든요. 네. 물론 민주당도 이제 조금씩 2조에서 뭐 2조 2천억 달러 이렇게 지금 조금 계속해서 이제 개편 약간은 조금 더 유동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차피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타협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타협되는 규모가 1.6조 원이냐 또는 2조가 넘어가는 규모냐 사실 저는 2조 원 근처에서 타협될 2조 달러 예 2조 달러입니다 달러 예 2조 달러 근처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야 그러면 이거 뭐 오늘 일부에서 강병욱 교수님하고 무슨 쓰레기 같은 종목은 어떻고 살만한 종목은 어떻고 했는데 답이 없네요. 일단 2조 달러 예를 들어서 현금이 쓰레기네요. 현금이 쓰레기라.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거나 잡으면 되네. 2조 달러로 예상을 해볼 저는 2조 달러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3조 달러를 풀었는데 2조 달러를 추가로 더 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타협이 된다면, 타결이 된다면, 저는 그리고 그 타결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요. 2조 달러 내외에서 타결될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부양 효과, 물론 부양 효과라는 거는 부양책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부양책의 약발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2조 달러 내어놨을 때랑 5차에서 2조 달러 내어놓은 거는 당연히 처음에 2조 달러 내어놨을 때가 약발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2조 달러라는 것은 그 규모가 사실상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증시 당연히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지난 밤에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들을 살펴보면 꽤 강한 반등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사실 원인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원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2조 달러에 이르는 5차 부양책이 타결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 이 두 가지 사실, 오히려 이 후자 쪽, 2조 달러에 달하는 5차 부양책의 타결 가능성, 이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차 부양책 규모도 상당하고요. 여기에 따른 증시 부양 효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상황이 이러니 유튜브 막 뒤지다 보면은 꼰대들은 절대 비투하지 마라 그러고 있고 조금이라도 공격적인 분들은 지금은 빚이라도 내서 앞으로 다가올 한 2, 3년 내에 부자 안 되면 바보 된다 그러고 박사님하고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 돈이 돈 같지 않게 보이는 이런 시절에 빚내서 우야동동 하라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난 미국은 미국이 그렇다 치고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지금 현재까지 3차 지금 이제 추경이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듯이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경기 부양책 계속해서 우리 세 번밖에 안 했나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네 번? 4차까지. 4차까지 했죠, 우리도. 네네, 네. 예, 그래서 예. 그 규모를 살펴보면 지금 59조, 60조가 넘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리고 4차까지, 3차까지 60조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4차까지를 이제 합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넘어가는 거죠. 70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규모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역대 최고급,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이 얼마 수준이었냐 하면 28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물론 10년도 전에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동안에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 지금 이제 약 30조 원 정도의 그 추경을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정부에서 이제 제시를 했었던 집행을 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두 배 이상 많은 그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이 이제 고용 안정. 사실은 고용 안정이 굉장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고용 안정, 그다음에 내수 활성화 이쪽 부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미국에서 5차 부양책이 최종안으로 타결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유사한 논의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여쭤볼 건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진단하시기에 경기 상황 그리고 지표 추이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정책 대응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투자자 박사님께서 투자자예요. 이렇게 살펴봐서 지금 그러면은 이른바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에 내 돈을 태우는 거는 그냥 별 두려움 없거나 괜찮은 선택이다. 저는 꾸준하게 투자에 참여하시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동안 조정이 얼마나 뭐가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동안 지금 이제 시장 전체적인 시장 상황만 보면 주변 유동성도 많고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항상 상승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주가가 상승해 왔고요. 그다음에 실물 경기와의 괴리감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
가능성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그 조정의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조정기를 거쳐야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조정기가 보통 이제 재평가거든요. 현재까지 주가 상승이 이게 합리적인 주가 상승이었느냐 아니냐 네. 뭐 그런 네. 거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연말까지 대체적인 완만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시되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다소간의 이제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 조정이 보통은 생각보다 갑자기 찾아오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염두를 조금 더 두실 필요성이 있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박사님 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